여러분 시장 하시죠? 시장 하시죠? 전통시장 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추억 속에 담겨진 맛있는 음식까지 요리해서 먹어보는 시간 시장 하시죠? 시장 하시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지 김용성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언제나 요리에 진심인 남자 유진남 조석규 셰프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으면 어느샌가 푹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곳 청천 푸른의 시장에도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분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보러 가시죠. 출발! 청천 푸른의 시장 중심가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주인공 가게 정갈하게 정돈된 신발과 벽지에서 사장님의 차분한 성격이 보이는 듯 했는데요. 고운 차림새와 인자한 인상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절로 이끌었습니다. 야, 이곳에 정말 만물박사 척척박사님이 계시다는데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아, 네. 야, 일단 표정부터가 푸근하시고요. 모든 걸 다 통찰하신 듯한 느낌.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심지어는 또 텔레비 나오신다고 네. 네, 또 예쁘게 또 한복을 아. 입으시고. 야, 근데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60년도에 오픈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이 장소에서 통일업종으로 62년을 해왔습니다.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62년이요? 62년입니다. 제가 두 번 살면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62년 동안 한 자리에서. 와. 예. 그럼 그때도 당시에도 이렇게 신발을 판매하셨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야. 야. 아니,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크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어땠어요? 그때 시장은 사실상 지금보다는 예, 훨씬 컸었습니다. 오. 점포 숫자도 많았고 장돌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데서 와서 단전 노점상이죠. 들고 다 다니면서 하는 장사꾼들도 참 많았었어요. 아, 들고 다녀요? 예, 심지어 예, 긴 장대에다가 고무줄 하나만 매달아 놓고도 고무줄 사려 해도 그거 가지고도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5일장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야. 있었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는 얘기고요. 신기하네요. 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장님은 학창시절부터 부모님의 일을 돕다 보니 자연스레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됐는데요.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자 삶 그 자체였던 청천 푸른내 시장. 그래서 누구보다 이곳을 아끼고 모르는 것이 없을 수밖에요. 먼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살에 결혼해서 옛날에 가마 타고 장가 갔습니다. 아, 그 말로만 듣던 가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대 쓰고 쪽돌이 쓰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동네에서 나름 여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사남매를 낳아서 다 키워가지고 대학교 과정 다 마쳐서 출가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추억의 음식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70년, 60년도 초에 처음 중화요리 중국집이 들어왔어요.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집에 가서는 동네 사람들도 자랑을 했어요. 아주 자랑거리였으면서도 그땐 졸업식이나 입학식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짜장면을 먹을 수 없었으니까 이게 짜장면이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아, 그럼요. 야, 역시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셰프님이십니다. 저희가 또 우리 셰프님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옛날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짜장면을 한 그릇 딱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중식이 만들기 어렵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석현 셰프라면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짜장면용 돼지고기 구매 완료! 먹는 내내 입을 즐겁게 해줄 아삭한 채소까지 장바구니 가득! 제일 중요한 춘장까지 모든 준비는 끝!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짜장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짜장면 집에서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유명 맛집 맛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춘장을 잘 볶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어, 네. 두 번째는 이런 비법이죠. 굴소스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맛을 내주기 위해서는 생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오, 그렇군요. 춘장을 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탈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볶아지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기포가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볶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잘 볶아낸 춘장에 돼지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볶아냅니다. 그리고 맛의 한 수인 굴소스 한 술 넣어주면 짜장면 만들기가 제일 쉬웠어요. 소리 절로 나오는 오늘의 시장 한 끼가 완성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직접 만든 비주얼이라 믿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의 추억이 담긴 네. 짜장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박수! 아! 야, 저는 진짜 반신반의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역시나 믿음의 셰프님 네. 성공을 하셨습니다. 비주얼 어떠신가요, 아버님? 아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면 색깔도 이쁘고 아니 이렇게 옛날 짜장면처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줄 줄은 몰랐네요. 아, 응. 아,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의 추억까지 소환할 수 있는 맛일지 직접 한번 예. 드셔보시죠.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난 짜장면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눈 짜짜 아마 그런 거로다가 했더니 짜장라면 네. 직접 여러 가지를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가지고서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셰프님 저희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아버님 맛있게 잘 드시네요. 지금 이 짜장면이 더 맛있는 이유는 그때 그 시절 사장님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가 아닐까요? 후루룩 후루룩 맛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순간도 이내 곧 사장님의 추억 한 켠에 자리 잡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여태껏 먹어봤던 모든 중국집에게 죄송하다. 최고의 맛이. 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내가 넣었던 생강향이 나. 야, 이게 진짜 뭔가 그 깊은 맛이랑 뭔가 그 비싸다. 고급스러운 짜장면? 아, 네. 고급스러운 맛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어, 그래서 어디 비싼 호텔 중식당 네네. 그 느낌 나요. 야, 이렇게 또 입을 호강시켜 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어. 아, 근데 우리 아버님 벌써 60년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장사하고 계신데 뭐 여쭤보기 좀 무례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또 바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을 거래했던 60년 전에 어린 아기들이 지금 커가지고 같이 늙어가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고향을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반갑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공신가에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야, 맞습니다. 우리 청초 푸른내 시장에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가득 담고 계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혹시나 옛날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청천 오셔가지고요. 청천 푸른내 시장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는요. 정말 보따리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고요.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천 푸른내 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